가장 먼저 오자키 에리카의 신작입니다. 남자친구와 동거 중인 대학생 커플인 오자키 에리카. 그러던 어느 날 남자의 아버지가 도쿄에 와보고 싶다며 집에서 일주일간 지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남자 배우로는 토호로 아재가 나오는데 역시 남자 배우 때문에 조금 아쉽지 않나 싶으면서도 지금 시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배우들을 생각해보면 최선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남자 배우를 제외하고 작품 자체를 보면 역시 재밌는 작품입니다. 스토리적인 부분이야 워낙에 많이들 보셨던 스토리이고 오자키 에리카가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좋은 평을 받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이토 아미리의 신작입니다. 아이돌 시절 자신을 좋아하던 오타쿠 팬. 그 오타쿠 팬이 어머니의 재혼 상대가 되어 새아버지가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훈훈한 가족 드라마입니다. 설정부터 심상치 않은 드라마입니다. 스토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도 충분히 사이토 아미리의 매력이 잘 나타나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사이토 아미리에 대해서 평소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작품을 보고 지난 작품들도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이토 아미리의 매력이 잘 나타날 수 있게 딱 맞는 옷을 입은 듯한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쿠로카와 스미레의 신작입니다. 여자 선생님과 제자라는 설정만 있을 뿐 딱히 드라마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요즘 쿠로카와 스미레가 정말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일본에서는 판매량에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한국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신작 소개를 하면서 몇 번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주 볼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너무 자주 봐서 식상해질 수 있다는 게 역시 키카탄의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1월 달만 해도 워낙에 많은 작품이 나와서 굳이 추천해드리기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치모토 이치카의 신작입니다. 처음으로 생긴 여자친구가 냄새에 집착하는 특이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작품입니다. 1인칭 작품이며 조금 특이한 설정이기도 합니다. 마치모토 이치카도 이번 1월 달에 정말 많은 작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마치모토 이치카의 매력과 스타일이 제대로 드러난 작품이나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많습니다. 색다른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는 좋았으나 너무 과해서 오히려 좀 불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미타니 아카리의 신작입니다. 미타니 아카리의 다섯 가지 상황극 작품입니다. 1인칭 작품이며 아마도 이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조금 밋밋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좋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미타니 아카리가 이쁘게 나와서 힐링물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별다른 특이한 거 없이 조용하게 혼자서 작품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니 역시 미타니 아카리가 뛰어난 배우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ASMR 작품은 감상하실 때 이어폰 필수이신 거 다들 아시죠? 다음은 하루나 하나의 신작입니다. 직장물이며 하루나 하나가 직장 상사로 나옵니다. 하루나 하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솔직하게 저의 취향은 전혀 아닙니다. 솔직히 취향이 아니더라도 웬만해서는 보겠지만 뭐랄까 알 수 없는 거부감이 좀 있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신작 리뷰는 객관적이 아니라 100% 저희 주관적인 평가이기에 하루나 하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나 좋은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쿠라모토 스미레의 신작입니다. 언니가 임신 중에 형부가 바람피는 장면을 목격한 처제 쿠라모토 스미레. 이 사실을 형부에게 말하지만 오히려 당하고 마는 내용의 가족 드라마입니다. 생각보다 형부를 경멸하며 쳐다보는 스미레의 눈빛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작품 자체는 무난한 작품이며 스토리가 워낙에 흥미를 끌만한 설정이지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아쉬운 것 같았습니다. 작품의 세부 장르상 불호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볼 게 워낙에 없을 때 한 번쯤은 가볍게 볼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바야카와 레이코 누님의 신작입니다. 남편이 전근으로 2년 정도 떠나 있던 기간 동안 남편의 부하 직원과 눈이 맞아버린 레이코. 남편이 돌아오고 이 사실을 알아버리고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스토리가 예상대로 흘러가나 했는데 상당히 색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는 차마 유튜브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레이코 누님은 누님들 중에서는 정말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배우 중 한 명입니다. 레이코 누님의 작품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조금 더 검색해보시면 또 다른 세계의 레이코 누님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카와키 타사이카의 신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카와키 타사이카의 2개월 만의 신작입니다. 거기다가 드라마물의 근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출장 시리즈입니다. 다들 아시는 스토리와 다들 아시는 구도의 장면들이지만 카와키 타사이카라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분들이 대만족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남자 배우는 출장 시리즈의 근본 타케다가 나오며 무난히 월간 랭킹에서 1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본 출장 시리즈와 딱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시리즈이지만 카와키 타사이카가 나오면서
뭔가 기존의 작품들과 다른 느낌입니다. 역시 카와키 타사이카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작품입니다. 출장 시리즈가 지겨워져서 그만 보신 분들도 이번 작품은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호시미야 이치카의 신작입니다. 코인 빨래방에서 육아에 지쳐 잠깐 잠이 든 호시미야 이치카의 드라마입니다. 호시미야 이치카는 외모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받진 못하지만 각선미 하나는 인정받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늘 검은색 스타킹 원툴이라는 평가였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자신의 장점이 뭔지 알고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호시미야 이치카의 작품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카노 유라의 신작입니다. 플레이물이며 오프닝 장면만 보시면 구독자분들이라면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실 겁니다. 최근 찍었던 지난 드라마 작품들이 전부 호평을 받으면서 요즘 폼이 정말 좋다라는 평을 듣는 카노 유라입니다. 그럼 카노 유라가 오랜만에 안경도 쓰지 않고 교복도 입지 않고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이 작품은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매번 비슷한 역할만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카노 유라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운파이의 신작입니다. 틱톡커로 활동하며 회사에서도 몰래몰래 촬영을 했었는데 직장 상사에게 들켜버리고 그 상사와 출장을 가게 된다는 드라마입니다. 틱톡커라는 다른 설정이 있을 뿐 우리가 아는 출장 시리즈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파이의 작품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작품은 끝까지 다 봤던 것 같습니다. 데뷔하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좋은 평가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작품은 기존에 싫어하셨던 분들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고편부터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고 많이 기대하셨는데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만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노다 유의 신작입니다. 아내가 임신을 해서 친정으로 잠깐 내려가 혼자 지낸던 남자. 그러던 중 아내의 언니가 집으로 오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역시 스토리 설정은 중요치 않은 작품이며 시노다 유가 나오기에 봤는데 역시 시노다 유의 클래스를 알 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뭔가 특별하다거나 정말 좋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작품이나 그래도 평타 이상은 해주는 무난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남자 배우는 처음 보는 배우였는데 열심히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 2023년 1월 24일 신작들이었습니다. 다른 좋은 작품들도 몇 개 있었지만 차마 쓸 수 있는 장면이 없어서 몇 작품은 영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다들 설날 잘 보내시고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부 뉴지였습니다.